있습니다.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이제 평균값 정리라는 건데, 평균값 정리를 적용시키기 위해서 엄청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거야. 어디서 들어봤을 거야. fx가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고, 누가? fx가. 여기까지가 사이값 정리 적용시킬 때의 전제 조건이었지. 평균값 정리는 얘가 하나 더 들어가. 오늘 글씨가 너무 안 이뻐. 마음에 안 들어. 이게 중요해.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 AB에서 미분 가능하다. 이게 전제 조건이야.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 AB에서 미분 가능하면 평균 변화율이랑 순간 변화율이랑 같아지는 점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가 평균값 정리야. 따라왔니? 평균 변화율 얘지. 야랑 순간 변화율 얘지. 프라임. 이렇게 같아지게 되는 C가 A와 B 사이, 요건 이렇게 표현하겠지, 에 적어도 하나 존재. 한다가 평균값 정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라는 멘트가 들어가면은 평균값 정리 아니면 사이값 정리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어렵지 않지? 내용을 설명해 줄게. 그냥 이런 내용이야. X는 A, X는 B.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 AB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말은 얘가 이렇게만 생기지 않았으면 돼. 연속이긴 한데 뾰족하면 안 돼. 공감하시죠? 스무스하게 연결되면서 가야 돼. 뭐라고? 스무스하게 그림이 곡선 형태로 가야 돼. 이렇게. 그러면 이 애를 노란색으로 표현해 볼게. 평균 변화율. 노란색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야. 되시죠? 핑크색으로 순간 변화율을 표시해 볼게. 이렇게 되지? 접선의 기울기. 얘가 존재하잖아. 얘가 존재하잖아. A,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게 평균값 정리라고.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전제 조건 우선 외워.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 AB에서 미분 가능하다. 내용은 끝. 평균 변화율이랑 순간 변화율이랑 같아지는 점이 있다. 이게 끝이야. 오케이? 쉽잖아. 별 내용 아니잖아. 맞아요. 얘 같은 경우는 문제에, 여러분 내신에 한 문제 정도는 내겠지만 실제로 모의고사를 풀다 보면 자주 못 만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되는 생각이야.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라는 멘트가 보이면 사이값 정리 아니면 평균값 정리가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걸 생각해 볼까? 이러고 문제 풀면 돼. 그리고 모의고사 수능 문제 어려웠던 디귿 있지? 디귿은 이 아이디어를 생각해야지만 문제가 풀 수 있어서. 봐봐. 엄청 중요한 사실 아니니? 어떤 두 점에 대한 기울기를 한 점으로 표현하는 사실. 어떤 두 점에 대한 기울기를 얘랑 같다라고 표시했잖아. 그래서 저걸 프라임으로 바뀌면서 문제가 쑥 풀릴 때가 되게 많아. 뭐야, 또 있어요? 롤의 정리라고 있어, 롤. 롤의 정리는 다 똑같아. 뭐라고?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 AB에서 미분 가능하면. 거기 하나만 더 얹어. 예. 이거일 때야. 생각을 해봐. 양끝 사이드에 함수값이 같으면 그림이 무조건 이렇게 생겼겠지. X는 A, X는 B, 요로크롬, 조로크롬, 높이가 같게 그림이 막 이렇게 생겼겠지. 그러면 평균 변화율은 구하나 마나
여시겠어요? 무조건 기울기가 0이겠지. 공감해? 높이가 같으니까 함수값이 같잖아. 그럼 이어서 이거 빼봤자 0이잖아. 그러니까 0이잖아 쟤는. 순간 변화를 구해보면은 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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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씨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가 롤의 정리야. 그래서 얘를 써버리면 F'C는 0인 C가 A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거든. 근데 그냥 이거를 하나 잘 알고 있으면 똑같은 내용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내용은 그거야. 평균 변화율이랑 순간 변화율이랑 같아지는 점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건데 롤의 정리는 특수한 상황, 기울기가 0일 때에 대한 얘기야 그냥. Are you ready? 여기 밑줄만 치면 돼. 평균값 정리. 평균값 정리 외우기 힘들면 뭐만 잘 기억하라고? 평균 변화율이랑 순간 변화율이랑 같아지는 점은 항상 존재해. 적어도 하나.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 AB에서 미분 가능하다. 한 번씩은 읽어봐 말로. 말을 해봐. 그럼 0, 몇을 지나? 0 대입하면. 0 지나고. 2, 몇을 지나? 8에서. 계산하기 어렵다. 12 빼면 뭐야? 마사네 마사. 2, 마이너스 4가 되네. 평균 변화를 구할게. 그러면은 2 빼기 0분의 마이너스 4 빼기 0이라고 구할 수 있지. 얘가 미분을 해. 미분하면 위에다 미분한 거 적어볼까? 프라임 x는 3x제곱 마이너스 6x예요. 그렇구나. c 대입해. 3c제곱 마이너스 6c 이렇게 돼. 끝났다 끝났다. 그렇구나. 3c제곱 마이너스 6c 야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2지. 넘어가면 플러스 2는 0. 2로 약분해. 아니 안되네. 뭐야 인수분해. 인수분해도 안되네. 그래 문제 다시 째려봐. 뭐라고 돼있어? c의 합을 구하라고 돼있지. 그럼 뭐라고 쓸 수 있어? 근과 계수의 관계 마이너스 a분의 b 쓰면 2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러지마. 알았지?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c는 누구랑 누구 사이에 있어야 돼? 0하고 2 사이에 있어야 되지. 0하고 2 사이에 있어야 되지. 이렇게 하지 마. 이거 쓰지 말라고. 꼭 체크해. 인 c인지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 섣불리 답내지 말라고. 그래갖고 이걸 딱 판별식을 써보니까 양수구 행복하구만. 인생이 이래서 재밌어. 근의 공식 a분의 b프라임 플러스 3 마이너스 b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9에서 6 빼면 3 이렇게 돼. 그렇지? 근의 공식 쓴 거다 뭐냐고 하지 마라. 루트 3 1.7 4.7 3으로 나누면 0보단 크고 2보다 작아. 루트 3 1.7 3에서 1.7 빼면 1.3 3으로 나누면은 어쨌든 0하고 2 사이에 있어. 둘 다 만족하는 범위가 돼. 그래서 C의 합이 2가 되는 걸 답으로 내면 되는 거지. 무작정 나온 C들 다 답으로 쓰면 안 돼. A와 B 사이에 있어야 돼. 알았죠? 또 국어적으로 따지면 뭐 할 말은 없지만 선생님. C의 합을 구하라고 하는 거 보니까 한 두 개 정도 나온 것 같고 최소. 근데 2차 방정식 근은 두 개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도 되잖아요. 왜 이렇게 따지면 내가 할 말은 없지. 근데 이제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라고 한 거야. 얘는 했지? 이해가 된겨? 졸린겨? 4-6번 너네가 풀어. 벌. 표정들이 아주 행복해 보여서 4-6번. 갈게. 자, 아자 그 증가감소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일반적으로 x값이 커지면 y값이 커진다. 이거를 증가라고 그래. 모든 x에서 이런 게 성립하면 증감수라고 하지. x값이 커지는데 y값이 줄어들면 당연히 얘를 뭐라고 그래? 감수라고 하겠지. 모든 x에 대해서 얘가 성립하면 감수함수가 되는 거야. 알았죠? 근데 이렇게 긴 표현 말고 이젠 미분으로 증가감수를 좀 심플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거든.
증가함수가 이렇게 있어. 그랬더니만 여기에서의 기울기를 한번 구해보니까 양수, 여기서의 순간 변화를 구해보니까 양수, 여기서의 미분계수를 구해보니까 양수야. 증가하는 함수에 대해서 순간 변화율은 항상 양수라는 걸 알게 된 거야. 얘도 양수, 얘도 양수, 얘도 양수. 뭐야? 싹 다 기울기가 양수야. 마찬가지로 얘도 구해보니까 양수, 야도 구해보니까 양수, 요것도 구해보니까 양수. 아, 증가하는 애들의 순간 변화율, 기울기들은 항상 뭐라는 걸 알게 돼? 양수구나 라는 걸 알게 돼. 별로 어렵지 않지. 혹시나 이해가 안 된 친구들을 위해서 한 번만 더 그림을 그려보면 감소야. 이게 감소하는 중 그림 삼총사거든? 근데 이게 기울기가 0이야. 이렇게 되면 음수 0, 양수라고 기울기가. 따라서 얀애들의 기울기를 한번 보니까 여기서의 기울기, 순간 변화는 음수, 음수, 음수가 나오는 거야. 신기하네. 여기서의 기울기도 계속 뭐 나와? 접선의 기울기가 계속 음수 나와. 봐봐. 음수. 나 이상하게 긋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구웠는데 다 기울기가 음수인 걸 확인할 수 있어. 아, F'X가 0보다 작으면 뭐 하는 중이야? 감소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별 내용 어렵지 않죠? 어? X값이 증가하면 Y값이 증가한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증가하는 걸 앞으로는 그냥 미분을 했더니만 뭐가 나온다? 양수가 나와요.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고. 미분을 했더니만 뭐가 나온다? 음수가 나와요. 이렇게 표현하면은 증가 감소를 이쁘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돼? 어? 그래서 내가 이거 내용 설명할 때보다 하는 내용 예시 중에 하나인데 그 남학생들, 남자들이 받는 질문 중에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뭔 줄 알아? 연애할 때? 여자가 딱 다가와서, 여자친구가 와서, 오빠 나 뭐 바뀐 거 없어? 이런 거 물어볼 때 엄청 당황하잖아. 왜냐면 내가 볼 때 여전히 이쁜데 바뀐 거는 안 보여. 자꾸 이뻐 이러면 혼나잖아. 그치? 뭐 바뀐 거 있냐고 정확히 알려줘 막 이러잖아. 이때 힌트를 줘야 돼. 남자들한테 너무 모든 걸 떠넘기지 말고 이런 식으로 힌트를 주라고. 오빠 나 오늘 내 앞머리카락을 미분했더니만 음수다? 어때? 이렇게. 이게 무슨 소리야? 내 앞머리를 잘랐다, 감소시켰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남자친구가 앞머리 잘랐구나, 이쁘다 이렇게 했다. 근데 진짜 그때도 만약에 여자친구가 그렇게 딱 힌트를 줬는데 남자가 뭐야 밥이나 먹자 이러잖아? 헤어져야 돼. 너무 멍청해. 그지? 너무 답답하잖아. 얘는 수학을 안 했나? 이런 생각 들잖아. 어? 그때는 헤어지자 오빠. 어? 이렇게 말을 하면 돼. 알았죠? 그래갖고 어? 증가감소를 앞으로 미분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이 말은 곧 앞으로 문제를 푸는데 증가한다, 감소한다 라는 멘트가 나오면 미분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 알았죠? 어? 정다음은 결심했습니다. 정다음의 몸무게를 미분했을 때 음수가 되도록. 이게 무슨 소리야? 나 야식 끊었다 이런 얘기잖아. 다이어트 고! 이런 거야. 그죠? 근데 내일 내가 이랬어. 망했어. 내 몸무게를 미분했더니만 양수가 돼버려서 뭐야? 어젯밤에 치킨 먹고 잤어 막 이런 거잖아. 이 모든 시나리오가 이해되고 있어 다 같이? 그치? 그래갖고 앞으로 미분을 하면은 증가감소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고 좀만 더 디테일하게 써줄게. 애들이 이제 헷갈려하는 것도 정리해야 되니까 우선은 이거 하나 정확하게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상수함수가 아닌 다항함수. 내가 이런 말 했더니만 막 어떤 친구가 나한테 편지를 썼던 적이 있거든? 막 이렇게 선생님 뭐 고마워요 이런 거 써줄 때 있잖아. 근데 저의 이번 연도 목표는 수학 성적을 미분했더니만 양수예요. 딱 이렇게 하는 거야. 감동받았어. 눈물 주르르. 어? 대박이다 쟤는. 그래서 상수함수가 아닌 다항함수에 대해서 F'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증가함수, F'X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감소함수예요. 알았죠?
지금부터 퀴즈를 내볼게요. 참인지 거짓인지 여러분들이 맞춰요. 간다. 화살표는 이면이야. 알았지? 저거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라고 생각한다. 거짓이라고 생각한다. 두 명. 나머진 뭐야? 다시 한 번. 손 안 들면은 오늘 수업 엄청 늦게 끝낼 거야. 참이라고 생각한다. 거짓이라고 생각한다. 뭐야? 진짜 다 거짓이라고 생각해. 야, 이렇게 야, 수업 하나 때문에 이렇게 다 들다니지. 거짓. 왜? 이렇게 말하면 발례를 구해야 될 거 아니야? 발례는 이런 함수야. fx는 5라고 하잖아? 이걸 상수함수라고 하는데 f'x는 0이 될 거야.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생겨. 쟨 증가하는 함수도 아니고 감소하는 함수도 아니잖아. 그냥 상수함수 찡 이렇게 가는 거야. 알았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해서 그건 아니야. 그래서 여기에 적어놓은 거야. 상수함수가 아닌 왔다 갔다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알았지? 이거는 그냥 써도 되는 거라고. 또 이번에도 다 한번 맞춰봐. 우리 보자.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해. 지금 내가 쓴 거 증가 함수이면 f'x는 0보다 크다. 준비됐지? 됐어? 참이다. 거짓이다. 좀 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한 명이 안 들었어요. 참이다. 줘. 거짓이다. 거짓이다. 야, 종혁이 그냥 따라가는 거 봐봐. 왜 거짓이야, 종혁이? 발례를 말해줘. 어이. 참으로 갈아타도 돼. 유일한 정답자가 될 수도 있잖아. 참으로? 참만 표? 이거는 참이냐 거짓이냐 하면 거짓이야. 알았지? 발리를 말하면은 x세제곱이야. 얘는 f'x가 3x제곱이잖아.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거든. 기울기가 다 양수야. 다 양수인데 유일하게 여기 0에서 0을 대입하면 미분계수가 0 나와. 그래서 잠깐 0 나올 때도 있기 때문에 항상 양수라고 하는 건 거짓이 돼. 알았죠? 이것들이 그냥 다 거짓에만 드는 것 같은데? 진짜 마지막. 하나만 더 내보고 정확히 판단하는지 보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f'x가 양수면 증가함수이다. 그냥 순서만 바꾼 거야. 준비됐지? 지금 현재 정답률 거의 99%에 육박하고 있어. 한 명 빼고. 참이다. 참이라고 생각한다. 네 명. 거짓이다. 다시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나 봐. 저 맨 위에 쓴 건 참이다. 상이야. 왜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든 거야? 왜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이렇게 딱 쓴 거야? 그래? 참이라고 생각했어? 참이야, 참. 알았죠? 잘했어. 우선은 그냥 내가 참 거짓이라고 알려준 건 애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에 대한 얘긴 거고. 알았죠? 그냥 적어놓고 그렇구나 하면서 읽어보면 되고, 중요한 건 저 노란색. 웬만한 문제는 증가함수다 라고 하면은 프라임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요.
함수함수다 이러면은 프라임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로 풀면 돼. 됐지요? 4-7번. 2x는 2x 세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5인데 얘가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고 싶대요. 그럼 얘는 이렇게도 쓰거든. 이 말은 증가 감소에 대한 멘트가 문제에서 탁 튀어나왔잖아. 이제 뭐하고 싶어야 돼? 미분하고 싶어야 돼. 미분을 했더니만 2분을 했더니만 얘가 어때야 돼?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면은 잘 배웠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지요? 2분을 했더니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여기 있잖아 증가야. 그러면 이게 난이도가 떨어졌어. 몇 학년 문제로 떨어진 거야? 1학년 문제로 떨어진 거야. 모든 x에 대해서 이론테 모든 x에 대해서 6x제곱 플러스 a가 0보다 크거나 같대. 어떻게 하면 돼? 어떨라? 한변식이 좋았어. 한변식이 0보다 지우야 빨리만 해줘. 뭐야 왜 실력을 보여줘. 작다? 크다? 작거나 크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지 그지? 은준이 보여줘봐. 너의 실력을 보여줘. 그러면. 작거나 같대 은준이가. 은준이가 또 뒤에 있는 친구 한 명 또 괴롭히는구나. 작거나 같아야 돼요. 알았죠? 얘가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그림, 판별식이 0일 때 그림,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 그림. 근데 그림이 얘가 항상 0보다 크다라니까 이거 되고 같을 때도 된대. 요도 돼. 얘는 안 돼. 밑에 씩 웃고 있잖아. 아래쪽에 있어서 안 돼. 맞지? 그래서 이렇게 풀어. 그래서 A는 마이너스 A는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A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지? 별 내용 아니지? 밑에 거 한번 풀고 갈까? 시험에 낼 거니까 아마. 그 증가감소에 대한 거는 범위가 정해져 있을 때 조금 어려운 문제로 나오기도 하거든? 그거는 추후에 연습하도록 하고 우선 극대극수로 바로 넘어갈게요. 갑니다. 우선 심플하게 설명할게요. 그림이 이렇게 있어. 내가 맨날 이렇게 그리거든. 모든 그림을 극대극소 설명할 때 이거 하나만 그릴 줄 알면은 웬만해서는 많은 걸 해결할 수가 있어. 자, 극대라는 거는 올라가다가 내려갈 때 걔 극대라고 그래. 올라가다가 내려갈 때 심플하게 설명하는 중이야. 얘 뭐라고? 극대점이라고 그래. 극대점을 뭐 별콤마 달림이라고 하잖아. 그 극대값은 발 이렇게 말하면 돼. 이해했지? 올라가다 내려갈 때 그 포인트 점을 극대점이라고 하는데 극대값은 y값을 말하는 거야. 정확히 말하면 x는 별값일 때 극대값 달림을 가져요. 이렇게 말해. 하나를 알려주면 100가지 정도 하니까 극소점은 내려갔다 올라갈 때야. 얘 극소점이라고 그래. 사각콤마 배라고 하잖아. 그럼 극소값은 배야 배. y값 말해야지 y값. 알았지? 극대극소 앞에서 극점이라고 그래. 무슨 점이라고 한다고? 극점. 극대값 극소값 합해서 뭐라고 그래? 극값. 극값을 구하라고 하면 여기서 현재 상태에선 달님 별님 아니 뭐야 배님 이러면 돼. 근데 더 있잖아. 어디도 있어. 여기도 올라가다 내려갔으니까 이것도 역시나 극대야. 여기도 극대야. 어머! 대반전.
저기도 극대예요? 응. 올라가다가 내려간다고 했지 내가? 미분 가능성에 대한 얘기는 논했어? 논하지 않았어? 논하지 않았지. 미분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야. 근데 이 문제를 풀다 보면 계속 미분에서 풀다 보니까 미분이 가능해야지 극대가 있나 보다 이렇게 착각하고는 그게 아니야. 올라가다가 내려가면 얘 역시도 극대 오케이야. 그러면 한 함수의 극대값은 여러 개 존재해도 상관이 없어. 이것도 이해하지? 마찬가지로 극소. 얘 극소야 극대야? 극소 오케이야. 극대 극소는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는 게 맞아. 근데 이 그림을 보아하니 이것도 알게 되네. 자, 3이야 거짓이야. 거짓. 극대값이 극소값보다 크다. 거짓이야. 착각에 흔히 빠지는 게 대, 큰 대, 작을 소, 크겠구나 이런 판단에 빠지는데 그렇지 않아. 극소가 극대보다 높이 뜰 때도 많아. 이해는 했지? 별 내용 아니야? 두 번째, 극점이면 X는 A에서 극점이면 이것도 거짓이야. 왜냐면 우리 여기는 미분 불가능, 미분 불가능. 극점인데 미분이 안 돼. 극점인데 미분이 안 돼. 극점인데 미분이 안 되니까 프라임 A는 0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해했지? 보이지? 그러면 알게 됐네. F 프라임 A가 0이면 극점이다. 이건 맞지? 맞아요? 이건 참이 되는 거야, 그지? 아니야, 이것도 거짓이야. 알았지? 0이라고 극점인 건 아니야.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서 기울기가 0일 수도 있어. 여기서 기울기가 0이잖아. 기울기가 0이긴 한데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극점이라고 할 수가 없어. 올라가다 올라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이 그림으로 잘 익혀놓으면 돼. 이거는 개념을 좀 심플하게 받기 위한 내용이었어요. 나 올라가다가 내려간다. 내려가다가 올라간다.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는 곳.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는 곳을 극점이라고 했지. 근데 사실은 극대의 정의가 이게 아니야. 이제 찐 정의 알려드릴게요. 말로 할 거야. 준비됐어? 말로 하는 거 잘 들어봐. 무슨 이해되는지. 여기까지는 필기돼 있지. 극점의 극대의 정의 알려줄게. X는 A에서 극대점이라고 부르려고 한다면 A를 포함하는 열린 구간을 잡았을 때 A를 포함하는 열린 구간을 잡았을 때 모든 X에 대해서 이러한 점이 존재하면 그때 얘를 극대점이라고 그래. 말이 뭐 무슨 소리였냐면 이런 거야.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내가 한 말대로 따르면 여기가 극대인 건 확실하잖아. 그치? 열린 구간. A를 포함하는 열린 구간을 잡아. 이런 식으로. 네 마음대로 잡아도 돼. 알았지? 네 마음대로 잡았는데 여기는 모든 X에 대해서는 얘가 제일 꼭대기에 있으니까 제일 최대값이지. 그치? 그렇게 어떤 열린 구간을 잡을 수 있으면 그걸 극대점이라고 그래. 어떤이라는 거는 딱 하나만 있어도 돼. 항상 그러할 필요는 없어. 딱 하나만 있으면 돼. 존재했지? 봐봐, 존재하잖아. 이거 최대값 맞지, 여기서? 그러면 얘를 극대점이라고 한대. 근데 만약에 내가 열린 구간을 이렇게 잡았어.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나오잖아. A를 포함한 상태에서, 그치? 그럼 이땐 최대값을 말을 할 수 없지. 없잖아. 그래서 이땐 그냥 최대값이 없다야. 근데 내가 전제 조건으로 말했던 건 어떤 열린 구간을 잡을 수 있기만 하면 극대가 극대니까 극대라고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내가 말했던 게 적혀져 있거든. 표정들이 아주 행복해 보이니까 거기에 적혀 있는 걸로 잠깐 갈게요. 찐 정의야, 찐 정의. 어우, 내가 진짜 84쪽에 함수의 극값의 판정에 맨 밑에 있지. 보여?
84쪽 잠깐만 봐. 맨 밑에 x는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해서 fx가 fa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때를 극대라고 한다 라고 적혀있는 거, 그 말 한 거야 내가. 근데 좀 짜증나잖아. 그래서 이거 하나를 그냥 추가해서 알면은 정의를 외우진 않더라도 극대가 뭔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야. 알았죠? 이런 함수가 있잖아? 그러면 얘는 극대점이면서 극소점도 돼. 내가 설명했던 올라가다 내려가다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딱 저거 하나야. 상수함수 있지? 상수함수 있지? 이렇게 있었을 때 얘가 극대점이고 극소점이야. 극대점이면서 극소점인 점도 존재하는 거야. 다시 한번 정의에 의해서 설명을 해볼게. 얘를 극대점이라고 하고 싶으면 별일 때 극대점이라고 하고 싶잖아? 이거 AB 안 적어줘도 되잖아. 왜 적은 거야? 열린 구간을 이렇게 잡아. 그러면 여기서 최대값이 너잖아. 별일 때 최대값을 갖잖아. 동일하잖아 다. 그럼 저때 극대 값이라고 한다고. 극대점이라고 하면서. 극대점이면서 극대값인데 최소값도 똑같잖아 얘는. 그래서 극소점도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극대값은 셀 수 있다라고 했었을 때 항상 셀 수 있다는 거짓이야. 얘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 극대점들. 그잖아. 엄청 많잖아. 요것도 극대, 요것도 극대, 극대 극소, 극대 극소. 그렇습니다. 문제 풀 거야 이제. 극대점을 영어로 해보면 로컬 맥시멈이라고 그래. 로컬 맥시멈. 지역에서의 대빵. 근방에서 제일 커. 전체적으로 보면 큰 건 아니지만.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이해 안 된다. 그치? 네. 저 그래프에서 뭐냐? 저 극대값 나오기 전에 딱 자르면 어떻게 된다? 어디 나오기 전에 자르면? 저 두 번째 극대값 나오면 이렇게 자르면? 네. 그때는 그대로 줘. 어. 그럼? 상관이 없는데? 근데 제가 제일 크지 않아. 어떤이잖아. 그러니까 네가 그림을 자르기를 이렇게 자를 수도 있고 이렇게 자를 수도 있고 이렇게 자를 수도 있잖아. 근데 그냥 이렇게 잘랐을 때 어머 이때가 이때 이건 최고인 건 맞지? 그거 한 개만 만들 수 있으면 그때 극대라고 그래. 어떤 모든 사람은 수학을 사랑한다. 싹 다 좋아해야지 사랑해야지 수학을 사랑하는 게 되는 건데 어떤 사람은 수학을 사랑한다면 너네가 다 싫어하더라도 난 수학을 좋아해 라고 하는 사람 나 한 명만 있어도 참이 된다고. 알았지? 그런 느낌이야. 어떤이라는 건. 정리할 거 있으면 잘 정리해놓고 이제 문제 풀 거야. 준비됐지? 교과서에 실려있는 모든 문제, 모든 교과서에 실려있는 문제, 아우. 요즘 언어 능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어떡하면 좋지? 피곤해서 그래. 교과서대로 한번 풀고 앞으로 저는 교과서대로 안 풀고 편하게 풀 거예요. 그것도 봐줘 알았지? 자, 풀 거야. 몇 번이니? 9번인가? 8번. 2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교과서라고 하잖아. 이거 할 줄 알아야 된다. 나 기억이 안 나는데 모 학교에서 이 지역 학교가 실제 서술형은 어떻게 냈냐면은 내가 지금부터 푸는 풀이의 표를 만들어 놓고 메꾸세요 이렇게 냈어. 애들이 하도 표를 안 그려서 푸니까 표를 그려서 푸는 교과서 풀이 갑니다. 준비됐죠? 선생님 극값을 구하래요. 여러분 앞으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림을 그리려면 미분을 해야 돼. 왜 미분을 하냐면은 이 앞단은 데서 증가 감수로 배웠지. 미분을 했는데 양수면 증가, 미분을 했는데 음수면 감수잖아. 쓸 시간이 부족해서 종혁아? 됐어? 미분을 했는데 양수면 증가, 미분을 했는데 음수면 감소다 보니까 어떤 함수를 그리려면 미분하는 거야. 미분 왜 하니? 그림 그리고 싶어서요. 이렇게 말해야 돼. 말은 빨랐지만 이해했어? 미분 왜 해? 그림 그리고 싶어서야. 알았지? 어? 미대생들의 필수 동목이 뭐야? 미분이야. 진짜로. 물어봐봐. 미술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봐봐. 뭔 배우라고 학원에서 뭘 배우라고 하냐면 미분은 꼭 배워라 이런 말 한대. 너무 진지하게 쳐다보지 마. 막 던진 거니까. 알았죠? 그래서 얘를 미분을 할게요. 그래갖고 미분을 하면 f'x는 6x제곱 마이너스 12x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요 i의 생김새를 보아니 도함수라고 하는데 기울기 함수의 생김새를 보니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일 거야. 왜? 야, 얘 6x로 묶으면 x-2가 되잖아. 그래서 x축과 만나는 점은 0이랑 2가 될 거고 이때 도함수의 보를 판단할 거야. 누구의 보? 프라임 x의 부호를 판단하면은 위쪽에서 만나면 이걸 플러스라고 하고 아래쪽에서 만나면 이걸 마이너스라고 하고 위쪽에서 만나면 이걸 플러스라고 합니다. 됐지염. 그런 다음에 표를 그려. 뭘 그린다고? 표. 표 그리는 게 좀 어려워. 잘 따라와. 여기 x. 바로 여기다 쓰면 안 돼. 이거 써야 돼. 0. x축과 만나는 점 이렇게. 여백이 미를 줘야 돼. 땡땡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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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 할 수 있겠지? 그 프라임 s 여기는 fx 프라임 x에 부호를 쓰면 돼. 그냥 뭐 어렵지 않잖아. 얘 뭐라고 돼 있어? 플러스 0보다 작을 때. 얜 0. 0보다 작을 땐 마이너스. 아니 0하고 2 사이에 있을 땐 마이너스. 얜 플러스 0. 정신 차려! 플러스 진짜 정명 진짜. 아 핑크색 됐어? 재밌지 여기까지? 어? 네. 어 좋아. 미분했더니만 양수형 뭐라고? 증가하는 중이구나. 이건 0 진짜 대입해. 뭐 나와? 마이너스 1. 함수값 구한 거야. 미분했더니만 음수에 뭐 하는 중이야? 감소하는 중이구나. 2를 대입해 진짜. 8이 16, 46, 24. 마이너스 8에다가 1 빼면 마구. 얘 뭐야? 증가하는 중이구나. 이렇게 된 거야. 지금 야를 그래프로 구현해내면 돼. 선생님.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군요. 누가? 이 함수가 x는 0에서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인 거 확인했고 x는 2에서 함수값이 마이너스 9인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 x는 0에서 극대값 몇을 갖는다? 극대값은 y값이야. 몇을 갖는다? 마이너스를 갖는다. x는 2에서 극소값 몇을 갖는다? 마이너스 9를 갖는다라고 하는 거야. 극소점은 한 번만 적어볼게. 2, 마이너스 9라고 그래. 일부러 적었어. 복습할 때 보라고. 점이랑 값은 구분하라고. 그래프 개형이에요. 최고차항이 양수라는 거야. A가 양수라는 건. A가 음수라는 건 최고차항 개수가 음수라는 거야. 1차함수 오른쪽 위에서 한 번 이렇게 하면 돼. 알았죠? 그냥 쭉 한 번 내려온다. 나 이 멋들어진 표현을 모르겠어.
오른쪽 아래서 한 번. 내가 한 번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야. 아직 모르겠는데요, 그 한 번의 참 의미를. 다시 봐. 2차 함수. 최고차항이 양수면 오른쪽 어디서? 위에서. 최고차항이 음수면 어디서? 오른쪽 아래서. 최고차항이 양수면 오른쪽 위. 최고차항이 음수면 오른쪽 아래. 최고차항이 양수면 오른쪽 위에서 두 번. 이렇게 생겼어. 알았지? 최고차항이 음수면 오른쪽 아래에서 두 번. 이렇게 생겼다고. 그렇구나. 3차 함수.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길 가능성이 높아. 오른쪽 위에서 몇 번이겠어? 세 번. 원, 투, 쓰리. 이게 내가 말하는 원, 투, 쓰리. 3번, 2번, 3번이야. 오른쪽 아래에서 몇 번?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생겼어. 4차 함수. 여기까지는 알아야 돼. 오른쪽 위에서 몇 번? 네 번.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오른쪽 아래에서 몇 번?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끝. 별로 안 어렵지? 그치? 별로 어렵네요. 여러분, 10차 함수 한번 해볼까? 10차? 10차인데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래. 10차인데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잖아. 그럼 오른쪽 위에서 시작해. 몇 번 왔다리 갔다리 하면 돼.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아이고, 뭐야. 이렇게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하면 돼. 알았지? 재밌지, 재밌지? 스트레스 풀기. 좋아, 아주 좋아. 다시 풉니다. 이 문제. 여기다가 풀 거야. 미분도 없이 풀 수 있나요? 아니, 미분은 해야지. 이제 이렇게 푼, 이걸 증감표라고 그래. 큰일 날 뻔했다. 제목을 안 붙여줬네. 증가와 감소를 나타내는 표. 근데 생각해보니까 학원계에서 얘를 안 그려주는 거야, 애들한테 계속. 학교 수업을 애들이 안 듣는 거야. 엎드려서 자고 막. 선생님, 뿔이 났어. 이것들 좀 봐라. 하고 냈어. 증감표를 그려서 그림을 그리세요. 극대극소를. 근데 아이들이 바보가 되어 있어. 어떤 바보? 그림도 그릴 줄 알고 극대극소도 찾을 수 있는데 뭘 못해? 이거를 증발시킨 거야, 머릿속에서. 앞으로 안 쓸 거니까 잘. 그래서 틀렸던, 틀릴 뻔한 애들, 이런 애들이 있었다는 전설이 진짜로 실제 있었던 시험 문제니까 이쪽 지역에서 잘 하세요. 기억이 잘 안 나. 행식문제, 백양군지 어디서 냈는지. 간다. 작년에도 냈던 것 같아. 몇차 함수? 3차 함수. 최고차 함수 뭐? 양수 오른쪽 위에서 몇 번? 원, 투, 쓰리. 제일 기본적인 형태. 여기서 내가 찾아야 될 곳은 이것만 찾으면 돼. 이게 뭐냐면 전문용어로 기울기는 0 되는 점이야. 여기만 찾으면 돼. 기울기는 0 되는 점이야. 왜? 여기가 극대점이고 여기가 극소점이고 눈에 보이거든. 그렇잖아. 그래서 기울기의 또 다른 이름 전국적으로 뭐라고 그러니? 미분이라고 하잖아. 그럼 미분하면은 6x제곱 마이너스 12가 되지. 얘가 0 되는 점을 찾아. 그러면 x가 몇이랑 0이랑 2가 나와. 미분 잘못했다. 알았어. 이렇게. 0이랑 2가 나오거든? 어, 근데 이걸 0이라고 하겠지. 누가 봐도. 이거 2라고 하면 나랑 안 놀 거잖아. 누가 봐도 얘 몇이겠어, x는? 2겠지. 그래서 0하고 2 찾았으니까 0 대입했을 때 나오는 값이 극대값이 되고 2 대입했을 때 나오는 값이 극소값이 되는 거야. 홀! 쉽죠? 잘했어요. 풀이 2도 설명해줬습니다. 여러분, 풀이 1, 풀이 2를 다 써서 유제 4-8번 푸 3. 낼 가능성 되게 높아 보이죠? 극대극소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면은 이 문제 한 문제는 꼭 내. 알았죠? 같이 갈게. 3차 함수. fx는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 야, x는 마이너스 2에, 이가! 극대. x는 b에서 극소. 됐죠? 극대값, 극소값, 뭐, a, b 구하여라, 뭐, 이렇게 돼 있어.
나는 이제 증감표 없이 그림을 그릴 거야. 오른쪽 위에서 세 번. 이렇게 생겼는데 x는 마이너스 2에서 극대. 극대 값은 안 알려줬어. x는 어디에서? b에서 극소. 현재 이 상태야. 내가 알 수 있는 사실. 마이너스 2랑 b를 대입하면은 기 울기는 무조건 0이 나와. 무조건 뭐가 나온다? 기울기는 0이 나와. 그럼 어쨌든 저걸 이용해야 되니까 쓸 수 있는 방법은 미분. 그래프 그리려면 미분. 기울기의 또 다른 이름 미분 하면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순상님,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0이 나오는군요. 맞아. 오케이? 기울기 x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기울기가 0이 나와요. 잘했어. 12 마이너스 8 플러스 a는 0이 나오고 a야 a야 넌 어떻게 생겨먹었니? 마사. a를 알게 된 기쁨에 대입을 해요. 어따가? 요따가. 그럼 f'x는 3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4. 20분의를 해요. 왜? 얘가 0 되는 값 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x 플러스 2, 아우 암산하려다가 망했다. 3x 마이너스 2라고 인수분해를 할 수 있어. 나 되게 잘했지? 이렇게 그냥 인수분해 한 거야. 뭐야 쟤 뭐 한 거야 이러지 말고. 어? b 알았다. b야 b야 무슨 b. 3분의 2 이런 거야. 전혀 어렵지 않지? b 찾았다. a 야 기울기가 0 되는 점이 극대극소 애들인데 여기가 마이너스이고 여기가 b일 수밖에 없잖아. 3분의 2. a 더하기 3b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a는 무엇이야? 마사. 3b는 뭐야? 2가 될 거 아니야. 이게 b니까. b 더하면 몇이야? 마이. 이렇게 될 거야. 콜? 됐지. 만약에 극대값 구하라고 했으면은 이 마이너스 2라는 값을 여기다가 대입하면 당연히 뭐가 나와? 극대값 나올 수밖에 없지. A값 알고 있으니까. 극소값 구하라고 했으면 좀 죽고 싶겠지만 그래도 욕을 하면서 3분의 2 대입하면은 나오겠지. A값 알고 있으니까. 이해했지? 다 됐지? 너무 빠르지 않았잖아 이 정도. 다음 문제. 진짜 이해됐어? 여러분 그래서 어마무시해진 거잖아. 내가 다 그릴 수 있다고 했지. 그래서 다 그리는 걸 이제 보여줄 거야. 거의 나의 좌우명 중에 하나야. 미분에서. 여러분들도 좌우명으로 삼어? 우선 공부에 대한 학습 방법에 대한 좌우명은 뭐야? 오늘 배운 내용은 오늘 복습하자. 알았지? 미분에서 이제 좌우명이야. 도함수가 보이면이야. 도함수가 보이면 뭐 해야 돼? 도망가? 뭐 적분을 해? 한 번 더 미분해? 뭐 할까? 얘가 보이면. 합격. 수능 문제, 모의고사 문제 단 한 번도 엇나간 적이 없었어요. 도함수가 보이면은 원래 함수 그려서 그냥 그리면 다 풀려. 알았죠? 미분 왜 한다고? 그림 그리려고. 근데 미분 해줬지. 그러면 그리면 돼. 그려볼게요. 연습. X축 도함수 내가 그릴게. 간다. 오르락 내리락 막 그리고 있는 중. 이렇게 생겼어. 얘가 도함수래. 봤어? 문제에서 이렇게 됐어. 그럼 1단계 X축과 만나는 점을 찾아. 으악! 글씨가 안 써줘. 성격대로. 알았지? 여기다! 여기다! 저기다! 거기다! 이렇게 찾으면 돼. 재밌지?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내리면 돼, 이렇게. 비 내려,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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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내일 비 온대. 2단계. 플러스 마이너스를 찾는다. 증가 감소. 아래쪽에서 만났어요. 위쪽에서 만났어요. 위쪽에서 만났어요. 아래쪽에서 만났어요. 위쪽에서 만났어요. 뿔마 체크할 수 있겠어? 내가 또 이렇게 체크하라니까. 여긴 뭘까요? 이 비어있는 공간. 이렇게 되면은 아직 그래프를 보는 힘이 없는 거 알지? 이 부호가 뭐예요? 막 이러면 안 된다. 아래쪽. 이렇게. 3단계. 그린다야. 간다. 프라임 X가 마이너스야. 뭐 하는 중이야? 뭐 하는 중이야? 감소. 프라임 X가 플러스야. 뭐 하는 중이야? 증가. 프라임 X가 플러스야. 뭐 하는 중이야? 증가. 프라임 X가 마이너스야. 뭐 하는 중? 감소. 프라임 X가 플러스야. 뭐 하는 중? 증가. 이렇게 그리면 돼. 이게 원래 함수야. 재밌죠? 재밌지? 네? 졸려하는 친구가 있어서 죽었어. 연습 문제 하나 낼 거야. 와. 잠을 푹 안 자고 올래? 진짜. 그림 그려. 나 스트레스 풀 거야. 모네 괴롭히면서 스트레스 푼다. 그려. 빈칸에 아무 데나 그려. 아, 어떻게 해야지 좀 괴로울까? 좋았어. 이 정도면 충분히 괴롭겠지. 그려. 네, 지금 거기 있는 거 풀 겁니다. 같이 봐. 별표 다섯 개 치고. 오늘 라스트 문제. 마지막 문제예요. 이 문제를 보고 사랑에 빠졌잖아. 문제를 너무 잘 만들었다. 요 정도 만들어야 애들이 뭔가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를 체크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지금 보니까 다 도함수들만 나와 있죠. 그죠? 그치? 도함수들만 나와 있어. 얘 노란색으로 표시할게. G 프라임. 얘를 핑크색으로 표시할게. F 프라임. 근데 문제에서 기니디를 한번 째려봤거든? 기니디를 째려보니까 HX에 대한 언급들만 돼 있어. 기억, 니온, 디귿 째려봐봐. 기억, HX는 뭐 한다? HX는 극대값이다. 뭐 HX는 뭐다 이렇게 돼 있잖아. H가 궁금해. H 어디 있니? 라고 찾아봤더니만 문제 이렇게 돼 있어. HX는 FX-GX라고 돼 있어. 궁금해? 여기 돼 있지? 그래서 나는 HX만 그리면 이 문제는 게임이 끝난다. 맞죠? 그래서 그리려면 뭐 하고 싶어야 돼? 잘했어. 미분하고 싶어야 되지. 그래서 H'X는 F'X-G'X가 돼. 얘의 그래프만 알면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직접적으로는 안 알려주는데 간접적으로는 알려줬어. F'X와 G'X 나와져 있지. 그치? 그리고 나는 저거에 정확한 개형 필요 없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만 알면 돼. 왜냐면 H'X가 플러스면 증가, H'X가 마이너스면 감소야. 공감하시는 거 맞지? 그래서 우선 얘가 0 되는 점 찾을 거야. 이게 0 되는 점을 사람들은 X축과 만나는 점이라고 그래. 이게 0 되는 점을 사람들은 X축과 뭐 하는 점? 만나는 점이라고 그래. 이러면 X축이랑 무조건 만나. 두 그래프가 만나는 점. 여기다! 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 X는 0. 여기다! 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X는 2. 내가 아까 전에 여기에 적었던 X축과 만난 점은 이게 0 되는 점을 말하는 거라고. 0 되는 점. 이게 0 되는 점. 그러니까 이걸 찾아야 된다고. 됐죠? 부호 판단한다. 2단계.
부호 판단하는데 프라임엑스 얘 핑크색. 야 노란색이야. 핑크에서 노란색 뺄 거야. 핑크에서 노란색 뺄 거야. 핑크에서 노란색 뺄 거야. 부호 판단해. 핑크에서 노란색 빼면 부호 뭐야? 핑크에서 노란색 빼면 부호 뭐야? 플러스. 부호 뺄 거야. 핑크에서 노란색 빼면 아래쪽에서 위쪽 뺀 거니까 부호. 마이너스. 진짜 이해되니? 핑크에서 노란색 아래쪽에서 위쪽 뺀 거니까 부호 마이너스라고. 응? 종혁이 콜? 종혁이가 말해 부호. 핑크에서 노란색 빼면 양수. 이것만 판단할 수 있으면 돼. 지우콜? 원래 함수 그래프 그리겠습니다. 간다. 증가하여라. 알았습니다. 감소하여라. 알았습니다. 증가하여라. 알았어용. 이렇게 생각. 너가 HX 그래프라고. 됐지요? 기억 확인해. 0부터 2까지 HX는 감소한다. 0부터 2까지 HX는 내리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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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막. 기억 맞아? 니은 확인해. X는 2에서 극소값을 갖는다. 2에서 무슨 값 가죠? 극소값 갖는 거 맞아. 너무 쉽지? 그림만 그리면 해결된다고. 상위 콜? 디귿. 디귿에 별표 쳐. 별표 속에 별표. 디귿 보면 뭐라고 돼 있니? HX는 0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라고 돼 있지. 맞죠? 여러분 이거를 그래프에선 X축이라고 그래. 무슨 축이라고 한다고? X축. HX 그래프랑 X축이랑 만나는 점 찾으라는 거야. 여러분 X축이 만약에 이렇게 있었어. 교점 몇 개야? 한 개. 이건 몇 개야? 이건 두 개잖아. X축 넌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야가 나의 초미의 관심사야. 디귿을 풀기 위해서. 이해했어? 네 마음대로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힌트 찾아. 아직까지 내가 안 쓴 조건. 내가 아직까지 안 쓴 조건. 이거 아니야? 호영이랑 지영이랑 영이다? 아 같다? 이거 아직 안 썼잖아. 여기다 뭐 넣고 싶니? 0 넣고 싶어. X에 0 넣어볼게. 그럼 H0은 F0 빼기 뭐야? G0인데 서로 같다며. 그럼 몇이야? 0. H0은 0이야. 0,0을 무조건 지나네. H0은 0이래. 0,0을 무조건 지나. 와 대박. 이렇게 되는 거야. 공감해? 그럼 X축이랑 몇 개의 점에서 만나? 두 개의 점에서 만나니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두 개다야. 공감하시죠? 세 개라고 했으니까 틀렸어? 맞았어? 틀렸어. 숙제.